일제 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그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 저지른 일제의 수많은 만행. 그 가운데는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들의 독립 열망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알린 푸른 눈의 이방인들. 그들이 삶이 깃든 길. 그곳에 가면 종로구 행촌동. 이곳에는 임진왜란의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집터가 있습니다. 비록 권율 장군의 집은 없어졌지만 여기에는 권율 장군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우와, 은행나무가 정말 정말 큰데 가을에 보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 은행나무는 무려 46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4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서서 서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켜봤을 은행나무. 그리고 이 은행나무의 마음을 빼앗겨 일제강점기 은행나무 언덕 위에 집을 짓기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언덕 위, 붉은 벽돌 집의 주인, 바로 테일러 부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24년의 봄, 이곳에 완성된 테일러 부부의 집. 한국 땅에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져 페르시아어로 이름 지어진 이곳의 이름은 딜쿠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초석에 딜쿠샤 1923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딜쿠샤를 세울 때 테일러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항의와 무당의 저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기독교인이었던 엘버트 테일러가 어려움 속에서도 딜쿠샤를 완공한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는 믿음으로 정초석에 시편 127편 1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완성된 이후 안타깝게도 화재 등 많은 곡절을 겪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엘버트 부부가 떠나게 된 후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방치되어 이웃들에게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훼손되었던 딜쿠샤. 잊혀졌던 딜쿠샤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테일러 부부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이곳을 찾으며 2006년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종로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 끝에 복원이 결정되었고 손녀 제니퍼 릴리 테일러는 딜쿠샤와 관련된 가족의 유품을 서울시에 기증했습니다. 이후 고증연구와 복원공사를 마친 딜쿠샤는
지난 2021년 3.1절 서울 역사박물관의 본관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여기는 2층 거실인데요. 벽난로와 가구들이 서양집 같다가도 동양의 고가구들 때문인지 정말 느낌이 독특하네요. 여기에 있는 재현품들은 당시 시대의 것들이고 구하지 못하였던 것들은 제작하였다고 하네요. 딜쿠샤의 1층과 2층 거실은 당시를 재현한 공간으로 다른 공간은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부 거실 복원은 1920-1930년대 부부가 남긴 딜쿠샤의 사진 6장을 바탕으로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테일러 부부가 여가 시간에 대부분을 보낸 공간이었던 2층의 거실은 부인 메리 테일러가 딜쿠샤의 심장이라 부를 만큼 아끼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꾸민 딜쿠샤를 테일러 부부는 왜 떠나게 된 걸까요? 1897년 미국인 광산업자로 평안북도 운산에서 금광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된 광산사업가였던 엘버트 테일러. 그는 광산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갔다 연극배우였던 메리 린리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됩니다. 이 호박 목걸이는 엘버트가 메리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한 목걸이인데요. 메리는 이 목걸이를 정말 아꼈다고 하네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서대문구의 한옥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부부. 그러던 중 부부는 소중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메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태어나는데요. 메리는 새벽 자신의 병실에 찾아온 간호사가 침상 밑에 무엇을 숨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보기 위해 병실에 도착한 테일러는 우연히 침대 속에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 뭉치의 정체는 기미독립선언서였습니다. 당시 미국 연합통신의 통신원이기도 했던 엘버트 테일러. 이것이 독립선언서임을 알아보고 3.1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날 밤 엘버트의 동생 윌리엄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3.1운동 기사를 구두 뒤축에 숨겨 일본으로 건너가 미국에 이를 알리게 되었고 3.1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선언에 관한 기사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1운동이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네요. 그 후에도 고종의 국장을 촬영하고 3.1운동 관련 재판을 취재, 또 4월 화성 제압리학살 사건을 취재하며 세상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 엘버트 테일러. 이런 일들 때문에 일제에 눈밖에 난 엘버트 테일러는 옥고를 치르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조선총독부의 외국인 추방령에 의해 한국에서 추방되며 테일러 가족은 딜쿠샤를 떠나게 되는데요.
1945년 독립 이후 테일러 부부는 딜쿠샤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지만 1948년 엘버트 테일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면서 딜쿠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일러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노력을 했던 내용이 담긴 편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던 엘버트 테일러. 아내 메리 테일러는 그를 위해 1948년 9월, 6년 만에 남편의 유해와 함께 한국에 돌아와 그를 묻어주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했던 어니스트 베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의 밀서를 전달하려 했던 호머 헐버트 등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원. 엘버트 테일러는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자신의 아버지 옆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린 엘버트 테일러와 함께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딜쿠샤에서 멀지 않은 곳 도니문 박물관 마을 안에는 그를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스코필드 기념관은 이곳에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스코필드 기념관에 와보는데요. 네. 혹시 스코필드 기념관의 건립 계기와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스코필드 박사님을 이제 알리기 위한 사실은 곳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을 알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2016년이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전개했는데 특별히 전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이어가다가 서울시에서 감사하게도 이곳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위탁 운영하게 해주셔서 지금 3년째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스코필드 박사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마음속에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스코필드 박사님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이제 그 편지를 읽으시고 그래 나도 한국에 가서 뭔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서 그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프랭크 스코필드는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 소속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서 한국에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스코필드 박사에게 1919년 3.1 만세운동을 앞둔 어느 날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각선이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스코필드 박사님을 34번째 민족대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명을 더해서,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을 더해서 34번째 민족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3.1운동에 끼친 영향이 또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외 정세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일을 하셨고요. 또 3.1운동 당시에는 그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 그 당시에 3.1운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셨던 것들이 공로가 많아서 이제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이갑성의 부탁대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진 탑골 공원과 종로 일대를 직접 사진으로 남기고 언론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스코필드 박사는 화성 제암리 수촌리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가두고 총살, 방화 등을 저지른 비극적인 학살 사건인데요. 그 현장의 직접과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그는 사진을 남기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의 참상이 기록된 보고서와 사진들은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스코필드 서재를 재현한 곳인데요. 이타자기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암살 위협까지 받던 스코필드 박사는 1920년 근무 계약의 만료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조선인이 일본의 총칼 아래 목숨을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선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여비를 모으기도 한 그는 195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코필드 박사님의 한국 이름이 석호필이라고 하는데 뜻이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셨던 많은 선교사 분들이 한국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은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자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석은 돌석이라는 뜻이고 호는 호랑이의 호입니다. 그리고 필은 이제 돕다라는 뜻의 필인데요. 돌이라는 의미는 돌같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 호랑이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약자에게는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와 같이 한국을 억압했던 그런 일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하게 그 저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랑이 같은 무서운 분이라는 뜻의 호랑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울 필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필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한국의 독립 이후에도 또 한국에서 다른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하신 일이 참 많아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먼저 어떤 그 직위로 오셨냐면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수의과 발전에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요.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하셨던 일들이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도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특별히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들도 하셨어요.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스코필드 박사. 독립 이후에 그는 한국에서 수의학 박사로서의 활동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고아원과 직업학교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한국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1968년 스코필드 박사는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게 됩니다. 1970년 4월 12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눈을 감은 그는 현재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모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푸른 눈에 이방인들이 목격한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들의 독립의지. 이를 지나치지 않고 독립의 열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위엄을 무릅쓴 엘버트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머물렀던 딜쿠샤. 일제의 만행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일생 끝까지 한국에서 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간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을 진정 사랑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은 영원히 한국에 남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깃든 서울의 장소에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